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첼로 앙상블 송송첼로의 창단 기념 축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했던 그곳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 센터로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솔리스트 프루니의 첼로 앙상블 창단 기념 축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편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하든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나를 피는 어떤 비행의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과 송송 첼로가 주최해 최고의 첼리스트들과 발달 장애인 첼리스트들과의 협연으로 기획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음악 감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힐링되는 느낌도 많았고요. 또 아무한테나 없는 음악적인 특징을 아이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제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동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오늘 연주에서도 끝까지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의 울림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이 처음인 장애인 첼리스트들은 잔뜩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관중들의 호흡,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주회와 함께 1층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의정부 시민들의 특별한 감성 캘리그라피 작품 43인전도 함께 전시되어 관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재명기부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고의 첼리스트 손희성 교수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음악회, 아름다운 글씨로 전하는 마음의 감동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간이 경기 북부 시민들의 마음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